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축제의 9번째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화인분들의 열정과 패기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웃음과 행복, 위안과 희망을 주는 영화를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여주 남한강 영화제 영화축제 파이팅! 감사합니다. 2023년도 여주시 영화협회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9회 남한강 영화제 출품 요강은 포스터에 있습니다. 참조해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경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정기 회장님. 여주하면 쌀, 고구마 그리고 땅콩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예, 금쌀의 자매가 있습니다. 항상 그 남한강은 그 물 맑고 공기 좋고 여주하면은 쌀도 유명하지만 우리 아삭아삭한 그 금쌀의 자매가 있습니다. 항상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한 그 남한강 저기 영화제 축제에 그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정경영 회장님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공연도 구경하시고 또한 영화 축제 그 구경도 하시고. 정경영 회장님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맛봐도 되죠? 네, 한번 보시죠. 이야, 어디 맛이 어떨까? 정말 아삭아삭하네요. 네, 네 아삭아삭합니다. 강도가 높고 지금 일기적으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면서 이렇게 그 몸을 풍성하게 있을 때 그 참이 당도는 더 올라오고 아삭아삭한 참이가 더 맛있게 풍성되어 있습니다. 이야 달달하네요. 네 맛있습니다. 여러분 금사참의 맛보러 많이 많이 와주세요. 영화제 오셔서 영화도 보시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남한강 영화제를 맞이해서 이번에 좀 많이들 오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능서 엄연 자체에서 그 생산하는 여주쌀 진상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화제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에 같이 하시는 우리 정기영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들 다 같이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모든 분들 위해서 화이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주 화이팅! 능서쌀 만세! 능서쌀 만세!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명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마에서? 네 전통 가마 불지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불지피는 이유가 뭐지요? 예, 뭐 저희는 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그 평상시의 작업이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작품을 전통 가마에서 소송하게 됐습니다. 여주 도자기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뭐 여주는 산 좋고 물 맑고 또 도자기 원료가 풍부해서 예로부터 고려 백자 가마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요지가 한 200여 개 이상 발굴됐고요.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제 강점기에도 도자기 원료가 좋아가지고 여주에서 도자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장님 고맙습니다. 얼쑤 아유 야 큰가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여주 최고의 품바. 양부자예요. 양부자예요. 감사합니다. 이
절이 언제 지어진 줄 아세요? 신라 진평왕 때 원효 대사님께서 지었다고. 아 맞아요. 꿈속에서 그러게요. 번호한 노인이 나타나 네. 원효 대사야 내가 좋은 철터를 알려줄 테니 거기를 가봐라 해서 왔더니 이 자리에 왔는데 오니까 여기에 연못이 있었대요. 예예.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연못을 위에다가 절을 짓기 참 힘들 거라 해서 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 정성을 드리니까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로 승천하네. 야, 그게 구룡루라. 그래,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를 메워서 만든 집이 신입사라고 합니다. 아, 예. 아, 우리 또 나홍 선생가 여주 비공에서 바라봤대요. 예. 남한강을. 거기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럴까요? 자, 가봅시다. 렛츠 예. 고! 문화예술 관광의 도시, 예. 여주입니다. 예. 자, 이게 보이시죠? 예, 조포나루토. 예. 조포나루가 이포나루, 마포나루, 대한민국 3대 나루라고 했대요. 아. 옛날에는 모든 물자를 배를 통해서 운반을 했대요. 예. 그때는 뭐, 말 타고 가면 저 뭐 도자기가 다 깨져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나루토입니다. 자, 또 딱 가보실까요? 야, 여기가. 경원루로 가보세요. 예, 예. 여긴가 어딘지 아세요? 예. 여주 신륵사 안에 있는 비경이 가장 으뜸인 경원론 아닙니까? 맞아요, 예. 맞아. 이 자리에 우리 나홍 대사님이 네. 비경, 예. 여주 비경, 으뜸인 여주 비경을 네. 연주시 바라봤던 그런 데가 여기입니다. 야, 그래. 아름답죠? 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야. 자, 오늘은 또 우리의 선인장, 대표 선인장이 있는 우리 영화제가 음성군 삼성 선인장 농장을 찾아왔어요. 네. 야, 근데 이게 다 선인장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 이게 모조품 아닌가, 이거? 진짜 아, 진짜요? 아닙니다. 이 뿌리가 있네. 네네. 이게 양액이라고, 예. 예, 그 물 먹고 야. 크는 거예요. 기름을 먹고 크고 여기서 물이 먹을 만큼 먹고 또 빠져나가고 아. 이렇게 나갈 때까지 계속 이 물로다 키우는 거예요. 삼성 선인장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자랑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제 세계적으로 육종을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알고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도 이런 거를 흉내를 못 내고 육종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못 내요. 이제 저는 이걸 수출을 한 제가 한 27년 만 27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음성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왜냐하면 심지어 없어서 물건을 못 파니까 네, 여기 지금 보이는 거 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데 미국이나 네덜란드 기타 나라 한 30개국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남한강 영화제에 오시면 꽃다발을 드리는 게 아니라 꽃다발보다 더 귀한 선인장 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주시 영화인 옆에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남한강 영화제, 남한강 상무 미잡미, 미잡미가를 찾아왔습니다. 미잡미가 빵 자랑 좀 해주세요. 미잡미가 쌀빵은 순수한 우리 쌀로 빚은 100% 특허빵입니다. 그래요. 예. 남한강 영화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미잔미가 쌀빵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배우 겸 탤런트 김한일이라 합니다. 현재 여주 영화인협회에서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금번 제9회 남한강 영화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탤런트 가수 김경혜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9회 남한강 영화제에 많이 축소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대박 부립시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세시안입니다. 제9회 남한강 영화제 모집 요강은 호스트에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손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제9회 남한강 영화제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해피 김기현입니다. 이번 제 9회 남한강 연말제 많이들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들 즐거운 시간 보내.